7월 30일 화요일 날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3개월 추이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좀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2,891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소폭 오르고 어제도 소폭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 3개월째 주가 추이를 보면 3개월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하락폭이 3,150선대까지 갔던 게 지금 2,800까지 떨어진 거니까 약 한 2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0%는 좀 채 안 되고 한 7, 8% 정도 지수가 떨어진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코스닥이나 미국의 나스닥 같은 성격의 심천종합지수, 선전지수 뭐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3개월 추인데 그림 비슷하죠? 한 3개월 사이에 중국 시장의 이 지수들이 굉장히 지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근 만 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8,500까지 떨어졌으니까 역시 이것도 한 100한 20, 30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종합지수, 심천 종합지수 두 지수 모두 석 달 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좀 긋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을 또 몇 개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중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샀거나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들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BYD, 전기차 회사죠. 지금 테슬라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판매 1, 2위를, 글로벌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전기차 회사인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사실은 BYD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앞서 보셨던 상하이 종합지수나 이 BYD가 속해 있는 심천지수에서 봤을 때 흐름과는 약간 반대 흐름입니다. 3개월 전보다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달 중순 들어서 좀 주가가 한 2주째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략 한 2주 사이에 한 10% 정도 BYD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좋은 쪽으로는 판매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반대쪽으로는 워렌 버핏이 있는 이 버크셔에서의가 지분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이제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학개미들이 워낙에 전기차 시장 쪽에서 BYD가 갖고 있는 위상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샀던 대표적인 중학개미 선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닝더스다이라고 하는데 KTL, 잘 아시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1위죠. 이 KTL의 주가도 좀 살펴보면 KTL은 역시 이제 소속이 되는 심천지수, 심천종합지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흐름이랑 궤를 비슷하게 합니다. 3개월 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2차 전지주들 조금 반등하는 것과는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전기차 관련돼서 뭐 캐짐 상황에 대한 뭐 긍정적인 그런 재료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걸 감안하면 역시 이 KTL도 주가가 영 부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 또 이 중국 관련 ETF 상품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몇 가 우리나라에 한 9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좀 가져왔습니다. 코덱스의 차이나 CSI 300,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200 관련된 같은 그런 상품이죠. 좀 2월 달부터 반등을 해서 5월 달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요. 지금 나머지 이후 두 달째는 좀 내리막을 걷다가 사실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7월 들어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7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이 종목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합니다. 5월, 6월쯤에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좀 내리막길을 걷다가 7월 초에 잠깐 반등했다 7월 중순 이후 역시 내려가는 ETF는 비슷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ETF 상품 관련해서는 괴리율이 좀 크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중국 ETF 괴리율 이게 4월, 5월, 6월, 7월에서 이게 92, 뭐 74 이건데 이건 뭐냐면 공식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괴리율이 원래 해외 상품 같은 경우 기초자산이 해외 상품 같은 경우 2%가 이제 기준이거든요. 2%를 넘거나 너무 또 여기를 넘나드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국 관련 ETF의 이 괴리율 초과 발행하는 공식 건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공시 건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ETF 상품이 우리나라 전체 ETF 상품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1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되는 상품인데 이런 공시 비율, 그러니까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주가가 좋지를 않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품들은 공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만큼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관련된 상품 하나, 표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한솔 상품의 괴리율인데 여기 보시면 됩니다. 괴리율 -2.03%. 그러니까 적정 주가와 이 가격과 그다음에 시장이 이 상품이 추종을 하는 이 기초 지수와의 괴리율이 -2%나 된다. 그러니까 -2% 이상으로 뭔가 좀 가격하고 시장하고 좀 안 맞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나오게 되면은 사실 투자하실 때 되게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내가 상품 투자하는 상품 ETF 상품의 기초 자산에는 서로 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가급적이면은 투자하지 말아라는 게 전문가들의 좀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관련 ETF 상품도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 그럼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의 이 성장률, 중국의 이제 매크로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GDP 추이를 보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작년 2분기 때 반짝 성장을 하고 저건 좀 기저효과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야겠습니다만 6%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4%, 5% 초반 내리고 있는데 올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가 5%거든요. 1분기 때 5.3%가 나오면서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 때 4.7%로 다시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사실 1분기 때 5.3% 성장률이 나왔을 때도 저건 조금 뭔가 조금 뭐 석연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1분기 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3% 나오면서 되게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2분기에 우리 GDP 성장률이 -0.2%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저효과에 따른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왔는데 중국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중국과 우리와의 좀 공통점은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 상당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뭐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만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도 여전히 좀 썩 그렇게 뭐 퍼센티지는 증가율이 나오긴 합니다. 8% 지난 이제 6월 달에 증가한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수출의 어떤 증가율 자체가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의 지금 내수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고 소매 판매도 좀 안 좋지 않고 고정 자산 뭐 투자 이런 부분도 좀 설비 투자 다 투자 부분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삼중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별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국민들의 불만, 인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LPR,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 이런 어떤 조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사실 중국 경제 이런 상황들은 그동안에 워낙 과잉 투자한 데 따른 그런 어떤 후유증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동산 부채에 따른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사실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수 부진 상황도 역시 이 뭐 부의 효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 내수 부진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이라 등 이런 부분에 조금 숨통이 트여지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이제 내일 뭐 그 BOJ가 금리를 인상하든가 또는 그 장기 채권 그 매입을 확 줄인다든가 이래가지고 엔화가 강세로 확 가게 될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가 더 강해질 테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좀 중국의 어떤 수출 상황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워낙에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것도 긍정적으로만 또 보기는 쉽지 않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 투자는 하반기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